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7절. 교독하겠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수호해야 합니다. 본질을 흔드는 것,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가? 본질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흔드는 일에는 교회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와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무조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는 늘 어렵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좀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쓸 때 어려웠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을 붙드는 것 자체는 삶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흔들리면 어떡하는가?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는 것도 아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새끼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본질을 바꿔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2장에 나왔던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위대하다. 우리가 천사 붙들면 되지 않겠어?
천사를 붙들고 예수님 좀 이렇게 부인하면 안 되나? 우리가 그 과거에 갖고 있던 율법이 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지. 옛날에 제사 방법으로 돌아가면 되지. 본질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질을 흔드는 일들에 의해서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비본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제사의 방식, 먹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냥 그렇지 않은 것에는 그냥 이렇게 좀 사랑으로 좀 대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본질과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갈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에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는데 또 먹는 문제를 갖고 시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골라 먹어야 될 것과 골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이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육체가 강건하면 영적으로도 좀 강건해집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이게 구분해서 지내다 보면 그거 먹으면 이렇게 좀 좋아져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맑아지잖아요. 고기 먹고 부딪힐 때보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단단해진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술 담배 가지고 고만 시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건강의 문제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걸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또 오실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어르신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 몸에 뭐 왔다고 하면서 택시를 불러서 다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계시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만 그 노인네가 담배를 먹고 나서 담배가 없으면 예배 끝나고 담배를 못 피면 불안해하니까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꼭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숨겨놓은 담배가 있으니까. 무슨 담배 피세요? 그랬더니 마일드한 걸 핀대요. 제가 마일드한 담배 하나 준비해 놓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좀 어려우세요? 제 방에 오시면 돼요. 제가 몰래 숨겨놨어요.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정 그 흡연석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저기 그 버스 뒤쪽이에요. 거기로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그런 분들만 가서 여러분들 그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로 못 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피셔라도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뒤쪽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광고할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피우십시오. 물론 서로 상식적인 얘기니까 교회 가면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면 좋은데 아직도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배 준비해 놓은 거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듣고는 종류별로 사다 놓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떤 담배를 원하십니까? 음식으로 행하는 것 갖고는 유익을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로 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 불편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받아줄 줄 아는 그것 때문에 그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계속 평가해 보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내 신앙이 정말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교회가 늘 그런 문제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 비본질을 본인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폐기되어진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의 제사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 음식 가운데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되어진 것들은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갔던 것은 화목제물 외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성찬식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남은 빵 그리고 남은 그 포도주스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제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이렇게 땅이 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성찬에 사용한 것을 함부로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그 천주교이고요. 기독교의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먹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제사로 드렸던 제물의 피는 받아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피 뿌리고 부으면서 하나님께 속죄하였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모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졌습니다. 이 영문이라고 하는 건 이 군대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군대를 이렇게 진영을 갖춰라 라고 할 때 그 군대 용어인 그 진영, 영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문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 그 모세 때는 모두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 성곽을 갖고 있는 성문이 아닌 영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문이 늘 이렇게 진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엔 무엇이 있고 서쪽엔 무엇이 있고 있는데 이 영문이 늘 서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 이름 중에 서문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왜 서문교회지? 서쪽의 문교회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영문밖에 길, 이 영문이 서문이었기 때문에 서문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지은 거예요. 이 서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을 필요 있어요. 이 영문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건 서문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이 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이 지성소, 성소,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이렇게 열두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문을 나가게 되게 되면 그 모든 보호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그린 거였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판을 걸어가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으실 때 나왔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서쪽에 있는 하늘, 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구나. 그 영문이 서쪽에 있으니까 고난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전 모든 어른들의 꿈은 4대문 안에 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그 안은 뭐 낮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를 해도 밤이 되면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대문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보호를 철저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사대문 밖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신분이 평민이었다라는 걸, 가난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대문 안에는 쓰레기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대문 밖에는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시체 같은 것들이 사대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사대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 쓰레기, 그들이 만지다가 했던 쓰레기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가서 태워졌던 곳이 영문이었고요. 시체도 그로 다 나갔고 더러운 것들도 나갔고 제사 지내고 남은 가죽, 고기, 내장, 똥 모두 다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졌습니다. 영문으로 나갔던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 온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대속죄일에 제단에 바쳐진 염소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염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두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걸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죽어서 그 피 받아서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사용되어져요. 그럼 살아남은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자렐이라고 하는 이것에 여러 가지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사셀입니다. 떠나 보내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떠나 보내진 이 제비를 뽑아서 산 이 아사셀 염소가 보내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쪽 영문으로 나간 그 아사셀 염소가 버려진 곳이 다름이 아닌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광야로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21절부터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소가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염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 끌고 영문 밖으로 가서 빨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 염소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염소는 영문을 나가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에 가서 외롭고 춥고 무서워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 살아온 들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는 것, 그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간 것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이 불태워졌던 곳, 아사셀 염소가 나간 곳, 그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문은 예수님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보통 흉악한 선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다고 해서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악질 중에서도 최악질, 저거는 진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죽여서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악질들, 그들을 성문 밖으로 내보내서 골고다에서 쓰레기와 같은 곳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찢겨 죽었던 것처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시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문 안에 사는 것이 좋은데요, 그 성문 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살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문에 머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영문으로 나가는 것이,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영문 밖이건 영문 아니건 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파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릴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인가? 영문 밖에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입을 벌려 찬송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순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있으나 우리가 집에 머무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낄 때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조금 거룩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사순절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달라요. 매일 그거 읽으시고 그러니까 참 좋으시죠. 하루에 6장 읽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뭐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새벽에 오고 떠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성경을 들으면서 오고 성경을 들으면서 가고, 아예 그냥 차를 타면 성경이 이렇게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드라마 바이블. 그걸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시청각 느낌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기 때문에 참 좋아요. 더군다나 이게 쭉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도 내고 텀을 이렇게 딱 잡기 때문에 저한테 참 좋아요. 그걸 읽는데 뭐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고. 혹시 드라마 바이블을 그 스마트폰에 까는 게 어려우시면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시거든요. 이모씨 아들 모성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바로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넉넉할 때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밖에서 나가서 음식을 사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직업도 주지 않으니까 돈 버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처음부터 나왔던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고 우리 주가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뭐 청교도가 이름을 졌으니까 필라델피아고, 형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뭐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질로 붙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이 형제 사랑, 선함, 나눠줌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형제가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히브리서 13장을 갖고 몇 년 전에 어저께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묵상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오면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오, 왔어?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방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마음 편하고 말하기 편하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교회 와도 소닭 보듯 해야 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소닭처럼 보지 말고 손님처럼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손대접하듯이 그들을 대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손님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공동체로 들어와 방문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그렇게 대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부를 만든 다음에 우리 교회 정착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셨잖아요. 언제 갈등하셨습니까? 새가족실에 들어와서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주 지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이 테이블 자체에 느껴지는 그 견고한 진, 그 딱딱함이 느껴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두꺼운 분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나간 다음에 한두 주 유리방황하다가 아사셀 염소처럼 가슴이 찢겨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2월 초에 두바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통합적, 저희 죄송하지만 저희 신학교를 나왔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100명을 초대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모든 비행기 값을 내면서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북쪽에서, 북쪽에서는 한 8명이 갔고 대부분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미, 남미에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딱 월요일날부터, 월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20여 년 만에 동기들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났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아프리카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얼굴 까매진 친구들도 만났고 유럽에서 목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두바이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세운 아시아나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뷔페로 먹었습니다. 그 뷔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시안 뷔페 있잖아요. 아시안 뷔페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한국 목회자들이 왔다고 아시아나에서 공수를 해서 순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그 유럽에 있어 온 친구들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냥 순대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20년 만에 순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미국 스타일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아하게 가서 야채만 좀 갖고 오고 한 다음에 우리 한국 미국 가면 우리 좀 제대로 좀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와서 이게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갖다 오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무 때나 먹는데. 아이, 너무들 잘 먹는 거예요. 너무들. 아, 그래서 진짜 미국이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은 눈이 뒤집어졌어요. 진짜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것이 딱 그 표현이에요. 정말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주제를 주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21세기 교회와 선교를 접목할 것인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한 친구가 이제 본인의 아파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이민 목회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목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럽 목회입니다.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한두 개이고요. 대체로 50명 미만의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회 현장이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쪽에서 온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진짜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들을 졸업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두바이가 우리에게 천국이었던 것은 그냥 아픈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해도 공감할 수 있는 목사들끼리, 더군다나 같은 신학교를 나온 동문들끼리 아침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점심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저녁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자고, 이게 천국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독일에서 온 제 후배였는데 아이를 셋을 낳는데 세 아이가 모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친구가 옥스퍼드 대학 박사님이시세요. 그 와중에 공부하고 목회하고, 이 목회가 독일의 목회라고 하는 건 거의 음악하러 유학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새로 유학 온 친구들 막 이러면서 시끌벅글하대요. 한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성악 전공하는 애들 3, 40명이 있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가슴 터지게 뜨겁죠. 찬양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예배가 막 부글부글합니다. 찬양하면 화음 다 나오죠. 진짜 예배당이 막 들썩들썩하고요. 이태리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관광객들이 가다 그 소리 때문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대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학만 시작되면 이 친구들이 다 한국으로 또 오디션 보러 가니까 이 50명이 넘는 교인들이 갑자기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1년에 두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들고.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적인 상황을 하니까 그 학위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유학을 떠났던 것은, 아이를 낳았던 것은,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도 행복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거기서 병들고 아파다가 거기 온 친구들도, 또 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분들도
뭐 다 나름대로의 아픔을 갖고 왔었습니다. 이제 꿈같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토요일날 오전에 그 두바이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돼 있어서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를 불러줬던 두바이 한인교회 교우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설교는 우리 서정훈 총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의 설교 제목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딱 올라가는 순간 우리 목회자들은 총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게 그 예배가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서로들 모여서 천국과 같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다시 영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목회의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영문 아닙니다. 거기서 사는 삶을 좋아합니다. 영문 밖은 험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물고 싶은 영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는 것이 영문 밖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문 밖의 일이 선한 일이고 나누는 일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문 밖에 머물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영문 안에만 머물라고 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갖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는 늘 일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